구독자분의 추가 요청이 있어 황매산 철쭉 군락지 구역별 상세 개화 상황과 각각의 만개 시기를 예상해 봅니다. 먼저 산청 쪽부터 보겠습니다. 주차장 근처의 아래쪽은 80% 정도 개화하여 한창입니다. 이번 주말 전후로 만개할 듯 보입니다. 돌팍샘 높이의 중턱쯤은 적게는 10%에서 40% 정도 개화했습니다. 다음 주부터 만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산성이 있는 상단 능선 쪽은 5%에서 10% 남짓 개화했습니다. 다음 주말쯤에야 활짝 웃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. 이제 합천 쪽으로 넘어갑니다. 군락지 명칭에 변화가 있네요. 감시초소에서 모산재 방향으로 가장 먼 아래쪽이 제1 군락지. 초소에서 모산재 방향 능선과 누룩던 방향 능선 사이에 마치 날개 편 홍학처럼 가장 화려함을 뽐내는 제3 군락지.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제2 군락지입니다. 제1 군락지는 80% 이상 개화하여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. 다음 주말 정도까지 피크일 것 같습니다. 가장 화려한 제3군락지는 곳에 따라 5%에서 20% 남짓 개화했습니다. 다음 주말 전후부터 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. 제2군락지는 70% 정도 개화했습니다. 이번 주말부터 만개할 듯합니다.